음악을 잘 하고 싶은데 막상 악보부터 헷갈리는 그런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. 학교에서 배웠어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쉬운 것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.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거든요. 음악을 시작하려면 처음에 꼭 봐야 되는 책이 구름고수와 성악입니다.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어야지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. 재미있게 집중하면서 공부하는 데는 만화가 좋다고 생각했고요. 일반 학습 만화는 좀 재미가 없는 편이잖아요. 만화는 좀 다른 내용으로 전개를 하면서 음악적인 요소의 균형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. 네, 음악 쪽에서도 무협의 세계에 빗대서 얘기를 해요. 뭐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 초보가 뭐 수련을 거치면서 고수가 되는 그런 무협의 스토리가 독자 여러분들의 상황과 딱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. 무협지를 좋아해서요. 지금도 생각나는 게 맨 뒷장을 보다 보면은 그 작가를 모집하는 광고가 있었는데 무협지를 너무 많이 읽으셔서 이제는 쓰실 분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거든요. 그때부터 쓰고 싶은 생각은 늘 있었는데 이 책에서 소원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. 무림고수 화성학은 아주 쉽고 재밌게 쓴 책입니다. 그런데 텍스트로만 전달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. 아마 독자분들이 책을 읽다가 떠오르는 질문이 제가 10년 이상 학생들을 기도하면서 받았던 질문이랑 일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책이랑 영상을 함께 보시면 내공이 더 깊어지고 수련 속도도 빨라질 겁니다.